그 생각보다 회사가 제가 원하는 그 회사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회사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색을 많이 버려야 되는 그런 걸 목격을 하고, 제가 회사에도 들어가 보고, 기관에도 들어가 보고, 어떤 연구소에도 들어가 봤는데, 아, 나는 좀 돈을 좀못 벌더라도 우리가 좀더 행복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많이 생겼고,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클래프 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구예림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8년 차 기업이고요. 영국에서 창업을 해서 지금은 한국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기업입니다. 스마트 우산이 필요한 이유는 배달하시는 업체가 당장 이 지역에 배달할 때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이런 정보가 중요한 업체들한테는 현실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많고, 저희는 그 현실적인 리얼타임 데이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우산을 보급하고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DB로 날씨 예측까지 해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계에서 그 노트들을 다 바꾸지 않고도 높은 음자리표만 바꿔도 전혀 다른 노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을 좀더 넓은 관점에서 보고 과하지 않고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혁신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클래프 이노베이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보다 회사가 제가 원하는 회사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회사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색을 많이 버려야 되는 그런 걸 목격을 하고, 제가 회사에도 들어가 보고, 기관에도 들어가 보고, 연구소에도 들어가 봤는데, 나는 좀 돈을 좀못 벌더라도 우리가 좀더 행복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많이 생겼고, 한국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제조업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집에 돈이 많거나 네트워크가 풍부하지 않고서는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모두가 반대하시기에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정부에서 다양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영국에 한번 가보게 되었고, 그때 제가 모르던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굶고 고생하다가 첫 매출 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소액이지만 저희가 피땀 흘려서 벌고 심지어 수익까지 나니까 정말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저희가 데스크 리서치 상으로만 정보를 알고 갔었기 때문에 현지 규제에 걸리는 내용도 많았고, 현지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들고 간 것도 있고, 한마디로 가자마자 사업을 못할 뻔했었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래서 더욱더 그 뒤로 교육이나 현지 분들의 그런 조언을 많이 들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도 아마 그러실 텐데, 뭐 5년 정도는 다른 기관에서 회사에서 일해보고 창업을 해라. 지금 마음이라면 그때 창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면 못했겠지만, 그때는 가진 욕과 그 반대를 하셔도 귀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반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험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뭐 시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다양한 반대가 있었어요.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특허, 상표권, 기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 핵심 멤버들이 있다면 어떤 기술과 어떤 사업을 해도 다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뭔가 트렌드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같은 방향을 향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입니다. 네. 저는 대학 때 시간 날 때마다 일단 여행을 다녔고, 뭐 운동하는 동아리도 많이 들어갔고, 취미가 뭐 스쿼시여서 그런 대회도 나갔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대학교 친구들 지금 다 저희 회사로 들어와 있는데, 가장 그 열심히 놀았던 친구 위주로 섭외를 해서 좀 모시고 왔는데, 그 친구들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 현실적인 벽을 두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끝을 봤던 친구들이라서 어떤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겁내지 않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묶여서 일을 할 그런 공동체 형성이 좀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조달청은 초기 판매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기업이 초기 판매 그 레퍼런스 만들기가 정말 힘든데 조달청은 그 판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챙겨야 될 인증, 뭐 여러 가지 서류, 그리고 저희가 체크해야 될 점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게 가이드를 많이 해주시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타트업들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 결제 관련 이슈들이나 이런 사소하지만 신경 써야 될,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전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게 초기 판매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판매를 하거나 해외 계약, 해외 뭐 어떤 컨퍼런스나 행사에 나갈 때도 자료들이 다 대비가 돼 있고 판매 기록도 있고, 특히 나라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제품이라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외 판매나 활동을 할 때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이나 트렌드나 자금 확보가 됐다고 창업을 하시기보다는 같이 하실 분이 확실하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떤 작은 프로젝트더라도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시대고, 이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평생 사업이다, 뭐 10년, 20년 회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에는 모든 게 6개월 안에 끝나야 하거든요. 기획부터 뭐 서비스든 제품이든 만들고 판매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 6개월이나 다 끝나야 된, 정말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서 남는 건 사람밖에 없고 믿을 것도 사람밖에 없고, 뭐 돈이나 자금이나 기술은 정말 한순간에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함께 하려는 분의 방향과 가치관이 일치하신다면은 창업은 꼭 한번 죽기 전에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